가세가 기울자 가족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연예계 문을 두드렸다는 박보검은 지난 2011년 김하늘 의붓동생 역할로 데뷔했습니다. 박보검을 스타 반열에 올린 작품은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얻은 응답하라 1988. 얼굴 하얀 거 봐. 야, 맨날 기혼에만 있지 말고 운동 좀 해. 응? 해봐. 배 이거 뭐야? 이거 배야 등이야? 이거 홍축한 거 이거. 있어. 해군 병사 출신인 아버지를 따라 해군에 지원해 서해 수호의 날 사회를 맡는 등 모범적으로 군복무를 마쳤고 꾸준히 보육원에서 봉사활동한 모습이 공식 팬카페에 올라오며 그야말로 미담 제조기로서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데뷔 전 가수를 꿈꾸기도 했던 박보검은 이번 영화에서 직접 가사를 쓰고 노래를 부르며 배우 수지와 환상의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그대여 나의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 촬영 전날에 촬영 마치고 나서 서서로 셋이 모여서 숙소에서 계속 노래 불러보고 이야기 나누면서 수정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원더랜드는 죽은 사람을 인공지능으로 보관하는 영상통화 서비스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는 이야기. 박보검은 평소 가족에게 애틋했던 마음을 오롯이 담아 섬세한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혹은 나의 자녀들에게 아빠가 이런 작품 했어 라고 추천해주면서 이젠 어느덧 데뷔 14년 차 늘 변신을 꿈꿔왔던 것처럼 다음 작품에서는 올림픽 복싱 금메달리스트 출신 경찰로 시청자들과 만납니다.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드라마 굿보이가 저한테는 새로운 모습이자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된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기하며 비로소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배운다는 박보검. 성실하고 겸손한 배우로 하루하루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며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